Noisegain TV.여러분들은 고품격 토크쇼 나이스게임 TV 고품격 토크쇼 같이 진사했으니까 좋죠. 끝나 혼자 하다가 롤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빛도 어디 갔어? 그러게요. 이게 왜 이렇게 일찍 자야지? 빛도 똥 싸러 왔나 보지. 어. 옛날 와구와구 얘기할 때 그랬죠. 그러니까 중계 중에 똥 싸러 왔네. 방송 시작됐어요. 빨리 와. 아, 똥 싸러 간 줄 알았어. 아니 아닌데. 맨날 똥 싸든 네가 맨날 똥 싸가지고. 아니 뭐. 예. 똥은 매일 싸야죠. 오프닝 네. 멘트 했으니까 이어서. 롤러와.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어마어마한 방송이 준비가 돼 있어.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또? 네. 네. 또? 또? 그럼요. 추가된 거예요 지금 막? 아니요. 뭐죠? 단군이. 단군하면 아. 뭡니까? 사실을 아, 아프리카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인기 축구 BJ. 뭔 소리야? 단군 아닙니까? BJ. 방송을 했다 하면은 뭐 몇천 명이 몰려서 보는. 그치? 네. 개소리 하지 말고. 핫 했다면 메인에 뜨고. 그럼. 카드만 깠다 하면은 소리 지르고. 카드를 안 까도. 사실 어마어마한. 네. 바로 그런 대한민국 축구 대표 BJ 단군이 뭐 피바 온라인 재밌게 즐기고 계시지만은. 또 축구 게임계의 뭐 사실은 양대 산맥이지. 양대 산맥이죠. 위닝에 이제 또 도전을 합니다. 위닝에도 카드 시스템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위닝은 어떻게 실제 순수 실력만으로만? 원래는 매니아 지금은 매니아 티켓이었는데 원래는 피파랑 위닝이랑 비교 보면은 위닝이 더 우세였죠. 근데 위닝이 갑자기 피파 따라가면서 위닝은 몰락하고. 피파는 위닝 따라가면서 더 사실적으로 바뀌면서 축구가 자체가 피파가 확 더 올랐죠. 그 라이센스 문제 라이센스 문제도 크고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것도 아, 크고. 피파는 해결하고 위닝은 해결을 못하고 위닝은 스페인 리그만 있어요. 네. 첼시가 런던 FC로 뜨고 막 이런 거. 네. 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EPL이 없죠. 아. EPL. 그래서 당군이 이제 실제 실력으로 승부하는 위닝 온라인으로도 다음 주 월요일에.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방송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BJ들하고 같이 하는 방송이고 연합전선으로 나중에 그러면은 단군이 내가 실력으로 절대 다른 축구 BJ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를 제대로 한번 보여주는 건 아니요 제일 못해요 제가 그 멤버들을 봤는데 제가 제일 못하고 누군데요 멤버들이? 여러분이 아실만한 BJ들 다 있어요. 축구와 관련된 BJ도 그렇고 축구가 아닌 BJ도 다 있습니다. 말을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말을 해볼까 몇몇만? 아 말해도 된다 그랬어요? 네네네. 네, 다 공개해도 된대요. 네. 아프리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그 8명과 같이 오프라인 무대에서 대회를 해서 상금을 얻게 되는 그런 무대까지 가는 그런 방식이고요. 네. 이야. 누군데요 출연진? 출연진 뭐 옛날에 뭐 나오는 예 효근님도 있고 서빈님도 계시고 대정님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효근 서비 일단 두 분이 축구 게임은 최고 비제죠. 네. 잘하시잖아요. 아, 최고라기보다는 2등과 3등이죠. 1등이 누군데? 당군. 당군. 뭔 소리야? 뭔 소리 하지 마. 그분들 내가 누군지도 몰라. 아니, 근데 어차피 그분 팬 개소리 하지 마. 이런 거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얘기. 아니, 그분 팬분들은 이걸 안 보니까. 봐, 너 가서 또 야. 니들이 2, 3등이 이렇게 한다고 그런 말 좀 하지 마. 예, 채팅창에 효근 업, 효근 업. 섭이 업, 섭이 업. 네, 섭이랑 효근 둘이끼리 싸우는 거야. 아, 둘. 그 두 분은 아닙니다. 그 두 분을 또 비교하는 그런 거. 야, 그분도 막 되게 예민하겠네. 방송팀 그냥 만 명 넘고 막 돼. 간단하게 하지 마. 비교도 안 되고 나는 피파 축구도 못 하고 그분들이 훨씬 더 재밌고 잘하셔. 뉴비지 뉴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선수 하시잖아. 섭이 그분은. 에? 선수 대회도 나가시잖아. 둘 다 대회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아 효근 그분도 에, 다 잘하세요.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대회 나갈 수 있잖아요 당구님도. 나갈 수만 있어. 예선만. 그렇습니다. 신청은 넣을 수 있지. 그런 분들을 위한 한 판만 매주 참가 접수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히 NMA 교수님의 일요일에 진행이 되거든요. 많이들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데 대정령님 8명인데 나 대정령님 그러면 대정령 효근, 머동 서비 머동님 안 계세요? 그래요? 효근님 서비님 양띵 여자분 없어요 러너 러너님 없고요 누구지? 왜 기억이 안 나냐? 지코? 아! 최군님
아~ 최군. 예, 최군님도 위닝 되게 잘하시던데. 위닝 대회도 하시고. 그리고 그 라인이면 보통 뭐 초짜 없어요. 로이조. 어 맞다, 로이조 있는 것 같아. 로이조님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코. 지코 없어요? 지코? 지코 형? 지코 형 없는 것 같은데. 한 명이 누구지? 까먹었네. 아 대두서관님. 아 대두서관. 마지막 한 명 누구지? 형. 기억이 안 나. 풍영? 아니야. 불량. 불량님인가? 불량님인 것 아닌데? 모르겠어요 누군지. 홍반장. 아 로이조님 계신가?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알려질 거고. 네. 아 저희가 방송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저희가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당군이 나이스게임TV의 어떤 그 상징성과 같은 최고 인기 축구 BJ로서 그렇습니다. 이제 위닝계를 평정하러 나가는 건데. 뭔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뭘 평정이야. 밀어주죠. 이미 평정했지.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확인해. 각인시켜 주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밀어줘야죠. 예. 뭐 단군이 딱 다른 BJ들과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는데 뭐 시청자 수에서 뭐 밀린다든가. 아, 그럼 안 되지. 하늘에 어떻게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확실하게 밀어줍시다. 죽은. 네. 확실하게. 지원아. 네. 여러분께서. 아 물론 시청자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저녁에 방송을 하게 되고 뭐 그, 오래 하진 않아요. 그리고 총 4회 방송을 진행하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대회에 출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에 오프라인. 네, 오프라인으로 이제 해서 그분들과 직접 만나서 대회를 하는 그 상금도 없고 그런 건데 저는 사실상 뭐 목표 없고요. 그냥 어차피 이래서 탈락인데. 약간 대한민국 16강 느낌으로? 아니 대한민국 16강도 안 돼. 이거는 그냥 누구는 뭐, 이기고 싶다. 못 이겨. 한 못 명도? 이겨. 아, 못 이겨. 한 명도 못 이겨요. 잠그고 숨구차기 가. 지코님도 있는 것 같던데? 아 모르겠다. 아무튼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데 저는 참가의 의도 아니고 그냥 저는 머릿수 하나 채우러 가는 거예요. 되게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말할수록 여러분 이 남자 여러분이 지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성형과예요. 그렇죠. 묵묵하게 그냥 한번 훑어주고 오는 거죠. 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언급한 사람, 제가 방금 언급한 분들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말씀해주면 안 돼요. 잠깐 카톡 좀 볼까? 괜히 이게 말이 잘못 나가서. 네. 그분들이... 아 카톡하여 이제는? 그분들이랑? 아니 누군가 나온다고 담당자분이랑. 네. 아, 얘들 보낸 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히 안 나면 또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탐가하신다고 했는데 아니요 나 그런 적 없는데. 아 그쵸 그쵸 그런 건 잘못... 저희가 아. 실례니까. 네 실례니까 잘못 알려줄 수가 있으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는 정확하게 게 정확하게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실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당군 시청을 준비해서 네. 월요일날 여러분께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네, 월요일날 응원해주세요. 훈수도 누구? 그렇죠. 아 여기 있네요. 아 맞네. 누구? 로이조. 대도서관. 대정령. 최군. 후군. 지코. 서빈님. 와 근데 단군 거기 딱 8명이네. 으아! 야, 거의 이건 뭐 마지막에 딱 점을 찍는 그런 느낌. 피파 얼마나 아프리카 BJ의 레알 마드리드래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지성이 형인 거예요, 단군이. 그렇습니다. 산소 탱크죠. 피파 얼마나 했다고. 나케메 심장을 여러분께서 밀어 주시는. 사실 놀라운 상승세죠. 사실은 진짜 축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달 반 됐나? 네. 그니까 여러분. 피파 한 잔 한 달 반 됐나 형이? 근데 뭐 대정령이 이런 분들은 피파를 아예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그 기본적인 게임 센스가 잘 좋아서. 아 게임 센스는 골든데. 지금 랭킹 1300점인데. 그니까 여러분 이분 최소 8강 가신 분입니다. 매니저 모드 전설. 그럼 여러분 네. 밀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제가 제일 못해요 그냥. 그리고 그런 최소 8강 가는 분의 마우스패드 다음 주에 단마도 한정. 근데 그런데 나가면 되게 부담되겠다. 엄청 부담되죠. 그러니까. 가면은 솔직히 그러니까. 가서 아무튼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날 누가 알아봐 거기서. 알아보지. 부담되겠다. 오, 당구님. 당구님 팬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청춘부제 불러주세요. 개소리 하지 말고. 아무도 못 알아봐.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지코님 알고 효구님 알고 다 대도서관님 워낙 유명한 거 다 알고 뭐 대.. 뭐 가면.. 다 알지 다 대도서관님도 알고 인터넷 방송계 유재석인데 대도서관 가면 쓰면 형도 가면 써 박재성 가면 뭔 개소리야. 형도 가면 쓰면 되지 뭔 소리야. 그러니까 아프리카 생태가 좀 특이하거든. 거기서 아, 못 알아봐. 단군이 살아남을 수 있냐 여러분. 그리고 내가 그렇다고 실력 대단한 것도 아닌데 형이 이거 제일 못해. 여러분 동접 13만의 NLB 메인캐스터 그래 LA의 얼굴 마우스패드. 지금 LOL 최고의 팀들이 어디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까? 올스타전 아니죠? 피파 NLB죠? 그 메인캐스터 NLB 그 자체죠? 그렇죠. 13만의 관
시청자가 누굴 보러 왔겠습니까? 당구를 보러 온 거죠. 그렇지.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남자. 네. 기죽지 않도록. 네. 고개 숙이지 않도록. 네가 해 그럼. 계속 인천 불기둥이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마우스패드 챙겨주자고 해주세요. 그니까. 그 컴퓨터로 하나? 어. 그럼 마우스패드 가져가요. 현장 가서. 뭐 장... 마우스패드를 가져가 장... 게임인데. 물어본 거 관계자한테. 장비 가져가도 돼요. 그럼 아 예 뭐 가져오세요. 근데 마우스랑 키보드를 안 가져가고 키보드 마우스패드만 내가 걸레를 자기 얼굴 새겨져 있는 걸로 딱 그 뽀뽀 한번 딱 해주고 박수 한번 딱 쳐주고 어. 마우스 딱 올리고 딱 보면서 맞아. 이렇게 어? 그렇지. 야 어차피 이래는 탈락이라고. 졸라 웃기겠다 그렇게 하고. 장비가 뭐가 웃겨. 장비 좀 써도 되냐고. 근데 자기 패드. 자기 얼굴 들어있는 패드. 그것도 경쟁사 게임. 어, 아, 진짜 웃긴다. 제라드 버전 하나 빨리 만들어야겠다. 그만해. 엄청나네. 그만하라고. 딱 여러 개 놓고서 뭐 쓸지 이렇게 보는 거지. 그 제라드 그러니까 반만. 오늘은 너로 정했다. 어. 그거를 만약에 딱 세리머니가 한 골 넣었을 때 딱 그거를 딱 꺼내서 패드 못 넣어. 형 못 넣어. 울면은 그 여덟 명의 사람들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굿즈는 없을 거야. 내가, 그렇죠. 맞아. 내가 위닝 온라인 몇 번 해봤거든요. 네. 한 지금까지 단 1승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1승을 그 소중한 1승을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라이브로 시청을 하시면서 그 영광의 순간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근 뒤에 헐겠대. 내가 지금 가서 후회가 되는 건 네.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안 한다고 할 거예요. 부담이 아. 어 그러니까 되게 난 부담될 것 같아. 부담 가죠. 특이한데 그 생태계가 특이해서. 둘 중 하나 아니야. 이기냐 지냐. 아 사실 그렇게 대회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어느 정도 기본이 돼야 내가 보기엔 막 잘못 붙으면 이거 막 10대 0 못 나와 진짜. 오 이 정도 실력 차이가 나. 그분. 하. 근데 왜 이걸 내가 왜 허락했을까 후회가 되는 거구나. 여러분 단군이 그렇게 진다는 걸 상상하실 수가 있습니까? 10대 0은 행사 진행하는 게 아니라 선수로 참가한다고 얘들아. 여러분 선수 그 대회까지 방송이 4회가 있습니다. 그 4회 동안 여러분께서 직접 혹독하게 당군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응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때는 뭐 뭐라고 한다고 블랙할 거 아니잖아요. 훈수도 알 훈수 겸허하게 받아들여. 그럼 어? 여러분이 키우는 단군 라인업 형이 짜지 말고 훈수를 두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은 아유 찌찌찌 못한다 못하네 못하네 아유 저거밖에 이렇게밖에 얘기 안 해. 그 양분을 바탕으로 그게 다 걸음이 단군이 아프리카 최고의 BJ가 되러 갑니다. 바로 아, 나, 월요일 8시. 아, 나 진짜 못한다니까. 위닝은 진짜 못해요, 여러분들. 거기서도 그렇습니다. 형 못하는 줄 알고 섭외한 거야. 뭐 잘하는 줄 알고 했겠어? 형 뭐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이분, 섭외했겠지. 이분 최소 뭐 뭐냐 몇 골 넣으실 분 이러면서 섭외했겠냐고. 그치.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그 장점을 알아가 보자고 찾자. 그냥 세레모니에 기대를 하고 뽑았는데. 아 이게 롤도 아니고 아. 아니면 단마도 하나 얻으려고 한 걸 수도 있어. 그럼 딱 끝나고 롤 한 판 하시죠. 여기 골드 기어 엎드려 딱 한마디 하는 거지. 그렇지. 엄청 잘할 거야. 떨티 지쿤 마플. 로이조도 잘하잖아. 로이조도 있고. 야 알고 보니까 다들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뭘로 승부하지? 역시 마우스패드밖에 없네. 키. 마우스패드가 짱이지 마우스패드. 마우스패드 이런 거 있냐고. 가져가. 뮤직비디오 한번 틀어주고 청춘 보자. 이런 거 찍은 적 있냐고. 개소리하지 말고. 다들 미쳤구만. 하나 챙겨가. 하나 챙겨가. 챙겨가. 여러분 이번 주 올스타 국뽕이라면 다음 주부터는 단뽕. 단뽕에 우리 한번 제대로 취해 봅시다 그냥. 흠뻑 취해야지. 그럼요 여러분. 야 진짜 당군이 한 골 넣었을 때 난리 나지 진짜. 탁자 탁 치면서 그렇지 나는.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응원할 수 있네. 모두가 당구를 좋아하니까 어. 축구를 몰라도 우리도 당기지마. 딱 한 걸 좋고요. 그날 이름이잖아. 명언을 주면 응원할 거잖아. 아니 아니야. 오늘 개소리야. 원래는 응원하지마 응원하지마 하지마. 보지마 다 보지마. 본망사 보지마. 아무도 보지마. 아무도 보지마. 아무도 보지마. 여러분 특별한 분들만 볼 수 있는 그럼. 바로 그 방송. 내가 스포츠에 관심이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래. 당구는 내가 좋아하니까 그쵸. 오늘 정말 응원하면서 응원하면서 봐야지. 골 넣으면 좀 같이 좋아해. 같이 보면서 그렇지. 못하면 좀 끝내. 어? 여기서 봐야 돼. 우리 다 같이 보여서 유니폼 유니폼 아니면 하나 만들어줄까? 우리 응원을 갈까? 우리 마우스패드 어. 들고 응원을 갈까? 응원을 갈까? 오프라인이니까 어. 그래 그때는 가고 우리도 이거 챙겨주고 그러니까 그때 티셔츠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 하는 거지. 홍보송도 만들어 갖고 우리 막 외치고 브라질 유니폼에 10번 딱 해놓고 좋군요 어. 같이 해가지고 네. 롤게캐스트에서 몇 명 데려가고 같이 어. 현장 관람으로 부부젤라도 들고 갈게 나 있어. 아 나 응원 갈게 그날 부부젤라 들고 부부젤라 있어 어. 야 같이 가자 같이 같이 가자 둘이 같이 응
당구 화이팅! 두 명! 하나 둘 셋! 당구 화이팅! 두 명에서 옛날에 스타일 그 사람 있었잖아요. 김선기 선수 남자 응원단. 어, 그 사람 필라게 해줄게. 나 그 사람 부럽지 않게 해줄게. 아무튼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 8시 첫 방송입니다. 월요일 8시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월요일 8시 그렇습니다. 힘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 응원해. 아니 이렇게 개인 방송은 난 솔직히 뭘 부담 안 돼. 대회가 부담? 아 대회도 대회고. 대회는 언제야? 그럼 한 달 뒤에? 아니요. 마지막 회차 400 2주 뒤인가? 뭐 그렇게 하겠지. 2주 뒤. 아, 2주 뒤. 지금부터 2주 뒤. 꼭 일요일. 가서 우리 당구 기사 알려 줘야 돼. 일요일. 오지 마. 창피하니까. 표준 앞자리 표준 구해 줘. 뭐 전자상 아니야. 그 자리 없을 거? 그런 자리 아닐 거야? 아니, 형석이 없어? 아니, 형 매니저 코디라고 그러고 같이 들어간 거. 형석이 없어? 모르겠어, 나도 정확히. 그러면 맞아. 우리만 딱 하면 돼. 아, 우리 당구님은 매니저 있다. 매니저 코디라고 하면 돼. 잠시만요. 저랑 얘기 먼저 하세요. 딱 이렇게. 코디. 머리 한번. 네 로드 매니저 하고. 잠깐만. 괜찮아. 위닝은 넥슨에서 하는 게 아니겠네? 예. 어디서 하는 거야? 몰라요. 어디야? 어 자체에서 자체 퍼블리싱 몰라 나도 네마블에서 하나 자세한 건 뭐 모르겠고요.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어떻게든 되겠죠. 그럼요. 네 파이팅 하지 말라고 기죽지 말라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사 알려주려고. 아까 안마 하지 마. 셋다 있다 그러자. 다른 얘기 하죠. 네 그러면은 주지훈과 가인 그 얘기 해야겠네. 아 뭔 소리야. 그 얘기 왜 또 해. 그럼 단군 얘기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그냥 뮤직비디오 찍다가 눈 맞는 거죠, 뭐. 눈 맞지만은 잘 됐어요. 네. 잘 사귀었으면 좋겠고. 네. 아,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지난주에 그 킬링 캠프 이성훈 편 이성훈 감독. 아, 너무 재밌었어요. 이성훈 감독이 워낙에 말투를 잘하셨어. 네. 나보다 어려. 몇 살인데? 88년생. 형 같이 방송했잖아요. 형, 하도 문명 리셋하다 보니까 다 리셋됐어 지금. 리셋충이라고. 원더충 리셋충. 아니 문명 그렇게 리셋하는 게 일반상 다방. 그러니까 다 리셋됐다고 문명 하도 리셋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말도 잘하고. 아 그럼요. 무료 VOD 올라가 있거든요, 여러분. 무료 VOD 올라가 있으니까. 나이스 게임 TV 유튜브. 네. 무료 VOD로 보시고. 뭐 MP 있으신 분들은 혹시는 정액제 아직 들어오신 분들은 여전히 다운 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아 그리고 하나 또 이제 좀 공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롤바타 지금 그 시청자 아바타 여러분께서 드디어 직접 응모를 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뭐 그 신청자가 너무 쇄도해서 비밀을 관리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그 선정 기준이 있는데요. 지금 저 사진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공명정대하게 지금 저희가 그렇죠. 선발하고 있어요. 기준도 명확하게 공개했고요. 네. 면접 네. 근데 사실 그 위에가 중요해요. 그 위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위에 좀 보여주세요. 위에. 위에 뭐 있어요? 이거 이거. 이거. 그 위에 주의사항. 이게 중요하거든요. 본인 계정 이게 맞아.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그거야. 나왔는데 대리. 아니 그럼 안 돼요. 전혀 안 되고. 쉽게 빡치지 않는 자. 굉장히 중요하죠. 여자가 빡쳐도 이쁠 것 같은데. 근데 방송에 나오면은 그렇게 쉽게 빡 안 쳐요. 아무리 평생 빡쳐도. 네? 네? 형이? 형 안 빡쳐요? 안 빡치세요? 아니 아니 형 입에서 나왔다는 일반인들은. 게 형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 일반인들은 그렇다 이거죠. 일반인들은. 네 그렇습니다. 롤바타 뭐 계속 저희가 이렇게 뭐 모집해서 좀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네. 하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포엑스알은 같지만 그치. 또 여러분께서 아, 또 오죠. 또. 그럼요. 사랑해 주세요. 제발 사랑해 주시고요. 단군도 도와주시고요. 나이스 게임 TV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도움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마무리 멘트인데 지금 끝날 때 됐나요? 아니요. 이거 마무리 멘트처럼 느껴. 그리고 뭐 내일 또 방송 학그레이드가 있죠. 네. 아 내일 학그레이드가 사실 또 PC 청소 어마어마한 학그레이드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항상 궁금해하시고 원하셨던 네. 바로 그 방송이죠. 그리고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바일로 여러분이 보시면서 따라할 수 있어요. 아 맞네. 그럼요. PC가 아니라 모바일로 보시면서 네. 네 이름 바로 PC 청소편입니다. 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바이러스 치료 이런 거 말고 진짜 네. 먼지 제거 같은 거 뭐 선 정리 이런 편. 이런 네. 거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PC 청소를 하려고 PC를 열면 안에 어떻게 되냐면 아, 먼지가 아니. 있는데요. 먼지가 날리지 않아요. 네. 먼지가 솜사탕처럼 옷이 돼 있어요. 솜사탕. 네. 먼지가 껍질이 돼 있어요. 껍질이 힘들죠. 그래서 네.
그래서 막 긁어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걸 그리고 이제 선정리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정리가 진짜 이거는 경험상의 노하우거든. 맞아요. 기술이라기보다는. 제가 사실은 이제 뭐 학그레이드 같이 하고 있는 거 IT 엔조이 측을 통해 가지고 PC를 샀어요. 지난 연휴 때. 샀는데 너무 멍청했던 게 사실은 하고서 딱 그걸 열었는데 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안에.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생각한 게 비싸게 샀더니 되게 좋아졌다. 선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아니, 다 숨겨놓은 거 케이스 반대편을 열어보니까는 거기 이렇게 다 이게 돼 있더라고요. 선정리 잘해주지. 네. 그런 어떤 노하우나 이런 거를 또 네. 선정리를 잘해야 나중에 PC 안에 막 선 때문에 펜 안 들어가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맞아. 그리고 CPU라든지 이런 그리스라고 해야 되나? 시멀 그리스래요. 시멀 그리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소하게 지나치지만 관리만 잘해주면 굉장히 오래 쓸 수 있고. 서멀 그리스래요. 서멀 그리스. 그래서 서멀 그리스. 서멀 그리스. 향상시킬 서멀.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PC에 관심이 없으신 분도 꼭 시청을 하시는 게 그렇죠. 개인 PC가 있으니까 청소 한번 하면.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건 정말. PC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 갖고 있지. 이런 거 딱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은 관심 있는 여자애가 있다. 대학 집에 가서 PC 청소해 줄까? 자취방에 컴퓨터가 잘 안 된대. 너 왜 레포트 여기서 써? 집에 노트북이 잘 안 돼. 노트북 아니고 PC. 내가 한번 봐줄게. 청소해 줄게. 청소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립니까? 그러면 하다면 땀도 뻘뻘 나고. 그렇지. 그러면 씻고 가야 되고. 소매도 벗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자 자취방에 가서 왜 씻고 가? 나 근데 진짜 그런 적 있어. 그럴 수 있어. 나 진짜 그런 적 있어. 진짜 그런 적 있어. 지나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그 옛날에 마구하고 때 말했는데 같이 살던 그 남자 자취방 있잖아요. 그게 건물이 넘어간 거예요, 경매로. 수도부터 끊더라고. 수도를 끊어요, 물을.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 동네 인근에 살고 있는 여자 후배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전화해가지고 너 지금 집이냐? 그러니까 집이래요. 뭐 하냐니까 밥 먹느냐. 난 화장실이 급해서 근데 화장실 쓰자고 오빠 집 있잖아 그러니까 야 여기 물 끊겨가지고 그런다고 빨리 알려달라고 화장실만 쓸 줄 알고 근데 우리는 남자 셋이서 목욕탕 가네 이미 갔는데 어떻게 아 이걸 목욕탕 하나 쓰면 되잖아 에이 돈 들고 귀찮고 야 근데 그거는 후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네가 좋아하는 여자로 그러니까. 생각해봐 사심을 가지고 간 거야? 아니지 사심이 없으니까 되는 거야 되잖아. 쉽기 위해 아 그니까 봐봐 야 사심이 없으니까 그게 되는 거라고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그렇게 못해 절대 더 할 수 있지 그 상황이 되면 더 하면 더 했지 못하진 않았지 그래서 네가 쓰레기인 거야 사람 더 하면 더 했지 원래 대학교 때 아지트 하나씩 있잖아요 자취방 그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난 남자였어 무조건 나 여자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형이 도쿄학과 당군학 같은 거 찍는 나는 거야. 개소리야. 내가 회사 생활을 회사를 위해 희생한 거야. 희생한 거라고 새끼야. 희생이라고. 더해. 그렇습니다. 뭔 공안하려고? 그러니까 나 회사 생활을 일찍 해갖고 나는 회사 사람들한테 우리 집이 아지트였어. 내가 회사 항상 근처에다 집을 얻었거든. 그래갖고 비슷한 개념이었을 것 같아. 학교 아지트랑. 거기서 술 먹고 뭐 차 끊기면 거기서 자고 맞아 거기서 놀고 다 그렇게 노는 거죠 뭐 맞아요 맞아 그렇습니다 여자의 집에서 잘 수 있는 비밀 핫그레이드에서 여러분 맞아 만나보실 PC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PC 청소 그리고 여러분이 잘 생각하지 못한 PC가 정말 얼마나 더럽나 요거를 한번 생각 그 자취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여러분이 자취 안 하고 그냥